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희 지민의 옥상 다육 방문을 환영하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2도였어요. 영하 2도. 근데 하우스 안의 온도는 3.2도로 찍히기는 하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올라와서 이 온풍기를 두 대를 최저 온도로 맞춰놓고 가기는 했는데 돌아가질 않았네요. 들어가질 않아서 저의 옥상 아이들 조금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리틀진 냉해를 입었고요. 지난번에 분갈이 한 번노도 약간 냉해를 입었고요. 여기 뒤에 당인 캐시미어 철화도 약간 냉해를 입은 것 같고요. 이렇게 투명한 입장 보이시죠? 냉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릴리패드도 냉해를 입었답니다. 아, 이 날씨에 벌써 이러면 올 겨울이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맥도가리가 좀 좋아요. 맥도가리도 그렇고, 뒤에 요 아이도 그렇고. 아유, 제가 조금 더 추워지면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실내에다가 어쩜 이렇게 하루 사이에 샴페인도 이렇게 되었고요. 아, 어쩜 좋아요, 여러분. 아이고,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입꼬지 아이들 분갈이한 여기 입구지 아이들 좀 보세요. 얘도 냉해를 입었고, 연봉도 냉해를 입었고, 어쩌면 좋죠? 여러분? 그나마 창 아이들은 조금 괜찮은데, 국민이들 중에서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냉해를 조금 입었네요. 니토비들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입장이 얇고 냉에 약한 아이들을 실내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얘도 그래요. 입장이 투명한 거 보이시죠? 어머, 어떡해. 아레나스도 냉에 입었어요. 온도계가 왜안 들어갔을까요? 아, 이런 난감하네요. 난감해. 여기 이쁘지, 여기도 그렇고. 이대로 놨다가 날씨가 좀 풀리면 돌아오길 바래야 될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희 아이들 이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냉해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냉해 약한 아이들. 누다도 조금 약하긴 한데, 누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릴리패드도 보이시나요? 완상태로 돌아오거라, 얘들아.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 아침부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보고 출근을 하려니 마음이 찡한데요. 그래도 너희들 팔자려니. 이렇게 짧게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이들 그대로 이 상태로 원상태로 여기 있는 이대로 두고 갈 거예요. 뭐 따로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옮기면 냉해 입었던 아이들이 더 폭삭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저는 출근을 할 거고요. 아, 그래도 창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걱정. 여기 라우리도 약간 투명하게 보이시죠? 요게 냉해 입은 모습이에요. 아, 제가 어제 온도를 조금 더 올려놨어야 되는데, 온풍기를. 아, 아이시 그린도 약간 투명한 빛이. 근데
돌아올 거라 믿고요. 여기 브라운 로즈도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밖에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추위에 약한 아이들, 당인, 그리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 그리고 릴리패드도 약하다고 들었어요. 릴리패드도 약하고요. 그리고 슈키나 콩나는 괜찮나? 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지. 어쩜 좋죠,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냉해 입으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신문지라도 덮어줄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뭔노 어쩜 좋아요. 아이들이 원상태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마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월 23일 6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녁 6시 반입니다. 퇴근해서 왔고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에 이어서 나갈 건데, 이 영상 전에 바로 이제 제가 편집을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충격을 막 먹고, 저희 아이들, 어제는 이렇게 담요도 안 덮어주고, 그냥 하우스 안에만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아이들이 냉해를 입었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퇴근하고 와서 오늘은 하우스 안에 담요를 덮어주었고요. 담요하고 이렇게 신문지로 부족한 부분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오늘 밤을 날 거고요. 지낼 거고 내일 아침에 상황이 어떨지 또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냉해 입은 아이들, 조금 냉해가 풀린 아이들도 있고, 아직 그냥 그대로인 아이들이 몇개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또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아이들 단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